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주변에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. 모처럼 봄비가 내린 오늘 제주시 오일장에는 봄 제철 채소와 꽃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.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봄비가 내리는 주말 제주시 오일장이 열렸습니다.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안. 추운 겨울이 가고 날이 많이 풀리면서 오일장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. 채소 코너에는 봄 제철 채소인 달래와 냉이가 매대마다 올라왔습니다. 차가운 겨울 바다를 이겨낸 곰취미역과 톳 같은 해조류도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. 아이고. 봄 되니까 뭐 먹을 것이 뭐 나물이고 바다의 돌이고 뭐 산에 들이 먹을 것 진짜 많이 나왔어요. 봄을 맞아 화려해진 화훼 코너 앞은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. 따뜻해진 날씨에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. 봄의 전령 수선화와 프리지어 등 각양각색의 봄꽃들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. 봄꽃에 매료된 손님들의 지갑은 절로 열리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집니다. 마침 또 오늘 비도 오고 오일장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러 왔어요. 작년에 있었던 거는 겨울에 들여놓지 못해가지고 얼어서 다 죽어버려가지고 화분이 비어 있어서 그것 좀 채우려고. 꾸미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또 봄이니까 날씨가 풀려가지고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옛날보다는 많이 찾으니까 인구가 많고 광활기도 많고 하니까 잘될 거라고 믿어요. 봄 나물과 묘목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재래시장은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.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.